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말해야죠. 이름. 대표자를 말합니다. 1250인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름을 대충자 대표자만 말해요. 그 이름은 가로되 대지 사리불과 유대한 지혜를 가진 사리불. 사리불이 부처님은 가장 뛰어난 제일 제자입니다. 첫째 가는 제자요. 반야심경에도 사리자 나오죠.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이요. 인도말로는 사리푸트라인데 사리푸트라를 그냥 한자로 적을 때 사리불 또는 번역에서 친자라고도 하고 추자라고도 하고 그래요. 추자라고도 하고 친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사리불을 몸속에 나오는 사리가 아니에요. 몸속에 나오는 사리로 착각하면 안 돼요. 독수리 자기 어머니도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눈이 어머니 이름 딴 거요. 독수리가 어머니라 자기 어머니를 독수리라고 그래요. 그래 독수리 아들 또는 친자라고도 하고 어머니와 비슷하게 어머니 몸을 닮았어. 어머니하고 생김새가 같다는 말이죠. 추자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던가 추자, 친자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마하 목걸련. 마하 목걸련은 큰 목걸련. 목련경에 나오는 뭐 그분이 아니에요. 목련경에서는 지옥문 영화에 나오죠. 어머니 것이 저 지옥에 들어가는 분을 구제한 분인데 그분은 나복 목련이고 목련도 여러 가지요. 마하 목걸련이니까 사리부라고 둘도 없이 친한 절친한 친구인데 이분들이 다 과거에 유도를 섬기다가 부처님께 귀유한 분들이라요. 마하 목걸련 대목련이라고 그래요. 목걸련은 옛날에 것이죠. 자기 조상이 콩을 캤다고 해서 채숙지라고 번역합니다. 콩, 콩을 캐는 콩을 심고 콩을 주로 이제 콩장사 했던가 보니 자기 조상들이 그래서 채숙시라고 번역을 해요. 이분들이 다 10대 제자에 들어가죠. 신통이 가장 뛰어납니다. 아까 사리불은 지혜제일이고 지혜가 뛰어나고 마하 목걸련은 신통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하 구치라. 마하란 말은 크다란 말이죠. 구치라란 구치라. 구치라는 대실이라고 번역해요. 구치라란 대실. 무릎이 크다는 말이죠. 무릎이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큰가 보죠. 대실. 무릎실자. 이분은 사립으로 요삼촌이요. 구치라는 사립으로 요삼촌이니까 어머니 동생이죠. 이분이 남천축에 가가지고 경을 18경을 다 배우고 아주 참 공부를 굉장히 착실히 한 분이라요. 그러니라고 손톱 발톱을 깎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손톱이 길다고 다른 책에는 장조범지라고도 나오죠. 저 마함경에 장조범지가 바로 이분이다. 마구치라 손톱이 이만하게 길었어. 요즘은
멋으로 모두 손톱만이 길이죠. 아가씨들이. 손톱이 길었다는 장조 범지. 범지란 말은 유도가 아니고 처음에 부처님께 귀유하기 전에는 유도였어요. 힌두교에 다 바라문교의 학자들이요. 부르나 미달아니자. 부르나는 아버지 이름이고 미달아니는 어머니 이름인데 그분은 아들. 아까 사립으로는 어머니 이름 따고 부르나 미달아니는 부모 이름을 다 따가지고 그분은 부르나 미달아니 아들 그 뜻이라. 이상하죠? 이름을 그렇게도 짓죠. 요즘 사람들은 갑돌이 엄마 뭐 그런 식으로 갑순이 엄마 그러지만은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부르나 부르나는 만이라고 번역하죠. 만. 또 미다라니. 미다라니는 이제 자라고 번역하고 여기에 이제 아들 자자 붙죠. 그러니까 만자 자라고 하죠. 이분은 설법 제일, 설법을 제일 잘해요. 10대 제자 가운데 부르나 미다라니자는 설법이 첫째 뛰어난 사람이요. 설법 제일.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외도한테 순교당했어요. 외도에게 타살당했어요. 포교하다가. 수보리와 우반이 사타 등이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느니라. 수보리는 잘 알죠? 금강경에 많이 나오죠? 수보리. 수보리는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좀 많은 분이죠. 수보리. 보리면 보리죠. 어째 숫자가 붙었어. 수보리요. 수보리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선길. 선현. 공생. 대략 이런 뜻으로 번역해요.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 공돌이를 아는 데는 가장 첫째 해공제일. 부처님 10대 제자로서 해공이 가장 첫째라고 말이죠. 공돌이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공돌이 말했죠. 아공, 법공, 구공.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대화를 잘하죠. 부처님하고 손색 없이 수보리하고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공돌이에 아주 참 능통하신 분이라서. 선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선길이란 말은 수보리 존자가 태어났을 때 관상 보는 사람에게 관상을 보이니까 관상장이가 말하기를 이 상은 참 굉장히 좋은 상이라고, 좋고 길하다고. 그래서 선길이라고 한 거예요. 수보리가 성인 되었잖아요. 성자 아니요. 25원통에 보면은 나옵니다. 25원통에 보면 사립을 복권련 부르나 수보리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현이라고 하면서 잘 나타난다는 말이고, 과거 청룡불 후신이라요. 공생이란 말 잘 모르겠죠? 공생. 우반이 사타는 진성이라고 번역해요. 책진어. 책진어 성을 관찰해서 도를 깨쳤다 해서 진성이고. 공생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수보리 존자는 태어날 때 그 방 안에 여러 가지 가구 같은 거 여러 가지 물건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과거 전생부터 공돌이를 징득한 투철한 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집안의 창고에나 또는 집안의 가구 같은 것이 다 없는 걸로 이렇게 텅 비인 걸로 보였다 그 말이죠. 그분은 실력으로, 그분은 권능으로, 수보리의 권능으로. 선제동자는 태어날 때 금은 칠보가 창고에나 집안에 가득가득 찼었죠. 좋은 재물이. 그래서 선제라 하고, 수보리는 그와 반대로 공생이라. 모든 게 텅텅 비어 다 공간이요. 빈 공간으로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으로 낳았다 해서 공생이라고 번역해요. 무반이 사탄은 능엄경 저 밑에도 나오는데 색, 물체, 물질 그 성질을 관찰해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해서 그냥 진성이라고 번역도 해요. 그런 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아까 1250인의 대표자를 말한 겁니다. 등자는 그 밖에도 많이 있겠죠? 여기서는 몇 사람이 등장되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람인데, 여섯 사람 외에도 많이 있죠? 1250명 가까이. 그런 분들의 상수란 말은 우두머리가 되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성문대중을 말한 거죠. 아라한 성문대중. 그 다음에는 이제 연각까지도 성문 연각 보살이 다 왔어요. 연각을 이제 말합니다. 다시 한량없는 벽지와 무학과 아울러 그 초심이 있어서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왔다 말이죠. 벽지란 말은 범어요. 여기도 벽지는 두 가지로 말해. 도배할 때 바르는 벽지도 벽지죠. 약에도 벽지라는 약이 있죠. 당귀같이 생긴 거. 그렇게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벽지라고 합니다. 벽지 불, 그러죠. 원래는 벽지 불 하기도 하지요. 예? 벽지 불. 벽지 불이란 말은 독가 그래요. 부처님 없을 때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서 12년 법을 자기 단독으로 혼자 깨달은다. 또는 부처님 세상에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든지 해가지고 12년 법을 깨달았다 해서 연각이라 하이다고. 연각이나 독각이나 벽지부를 가리키는 말이요. 성문 다음에 연각이죠. 불교 사성이 있어요. 불교 사성. 처음이 성문이죠.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 깨달은 분들, 아까 아라한들. 아라한도 성문이고, 아라한 이하 성문 이하는 뭐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까지 다 성문이요. 그 다음에는 연각이죠. 연각이나 독각이나 그건 같은 거고, 독각도 되고, 독각, 독성님, 나반존자, 나반존자 독각이요. 나반존자 있죠. 절에 가면은 독성님 천태전에 모신 독성님, 또는 보살.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부처, 부처님.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대승이 이제 아까 여기까지는 소승이고 여기는 대승을 말합니다.
보살과 부처님은 대성으로 보고 성문연각은 뭘로 본다고요? 소승. 소승 대성을 다 합쳐서 사대성인 사성이라고 봅니다. 불교 사성이 적어요. 사성이 누구냐고 하니까 고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라고. 그건 요즘 사람들이 세계의 4대 성인을 사성을 말하는 거지. 이런 데는 고공자고 뭐 예수고 소크라테스가 해당이 안 돼요. 불교 사성이니까. 무학이란 말은 공부를 다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말이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무학이라고 하고. 유학이 이제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은 초심으로 붙어서 무학 전원 유학이죠. 아울러 그 초심자들이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왔어요. 부처님 설법을 들으려고. 촉재 비구 휘화 자자라. 촉이라고 발음합니다. 소속이라는 속자를 마침 촉그래, 때마침 그 뜻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부처님이 7월 백종날, 7월 보름날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7월 보름날 이 등엄경을 지금 연설하게 된 계기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 마침 여러 비구들이 휘화에 자자할 때라. 휘화란 말은 해제를 말합니다. 한글을 마칠 때 마친 해제를 휘화라고 그래요. 휴식이라는 휴자죠. 결집에서 결제 해제가 있죠. 결제라고 가면은 이제 공부를 할 때입니다. 대중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대중들이 그 기간 동안은 결제를 딱 하면은 출입을 통제하고 들어앉아서 공부할 때를 결제라고 해요. 결제가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요. 4월 보름날 붙어서 15일에서 7월 보름날까지. 이때가 이제 결제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죠. 해제는 이제 7월 보름부터서 7월 15일부터서 10월 15일까지 이때가 이제 해제 기간이요. 여기도 이렇게 적혀갔다. 음력입니다. 지금 4월 15일에서 7월 음력으로 7월 15일까지 이때가 결제예요. 그때가 여름이죠. 예. 그 중간이 4월 달부터서는 여름 아니요. 4월, 5월, 6월, 7월까지. 7월은 이제 가을 달이지만 가을이지만은 그것이 연장해서 7월 보름까지 이날에 백종날 아니요? 그래서 그걸 한거라고 합니다. 한거가 바로 결제, 하결제요.
여름 결제를 가한 거라고 해요. 안 거란 말은 여름철에 더웠고 비가 오고 길가에는 벌레들이 많고 하니까 출입을 통제하고 어느 절이나 토굴에서 공부만 해요. 그래서 편안히 거처한다고 해서 안 겁니다. 여름 안 거. 동안 거가 또 있어요. 동안 거. 동안 거는 언제입니까? 여기는 하한 거에 해당됩니다. 10월 보름부터 선자. 10월 보름부터서 정월 보름까지. 정월 보름까지가 이때가 동안 거예요. 겨울에 안 거를 석 달씩 석 달씩 해요. 해제는 이제 정월 또 보름부터서 정월 보름에서 4월 보름까지 다 보름으로 기준합니다. 이때는 해제입니다. 동안 거 아니죠? 정월 보름에서 4월 보름까지니까 동안 거 후 동안 거를 풀어요. 동안과 해제합니다. 계엄령 선포했다가 계엄령 해제한 것처럼 결제하면은 출입을 통제하고 공부만 전적으로 하고 이제 해제하면은 밖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두타행 여러 가지 그 행각도 하고 구경도 다닐 수도 있죠. 그걸 이제 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름 결제를 마치고 휴화란 말은 해제할 때입니다. 해제할 때 자자를 한다. 자자란 말은 자자일이라고 합니다. 자자일. 7월 보름날 해제날이 자자일이요. 바로 자자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흉금을 털어놓고 다 마음대로 허물이 있으면은 허물을 지적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떤 상대가 말을 해주면 달게 받고 그때만은 만우절처럼 만우절은 뭐 거짓말해도 뭐요 괜찮다고 가지고 만우절 거짓말해서 되는가 돼. 만우절 아니라 뭐 천우절이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자일만은 90일 동안 하한 거를 하고 서로가 말도 비교적 적게 하고 출입도 통제하고 결제를 하는 동안에 상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간섭을 안 했죠. 그랬다가 그 해제가 다 이제 결제를 마치고 해제할 때 7월 보름날에 모여가지고 여러 대중들이 서로가 그동안에 공부 잘한 것을 공부했던 성과를 서로가 이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기탄 없이 또 허물이 있는 것도 기탄 없이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그날을 자자라고 해요. 자자. 이 자자는 마음대로란 뜻이죠. 마음 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자유건실에 이자는 허물건자요. 허물이 있으면 과실이
있을 때 자인 승거라. 자자란 말이 그 뜻이요. 이 자자란 말은 자유건실에 자기가 허물이 있을 경우에 스님들에게 마음대로 맡기어서 스님들이 들추어 말해라고 개방할 때요. 그걸 자자라고 합니다. 7월 보름날이 가장 좋은 날이요. 삼세 제불이나 여러 지방 불보살들이 다 모이고 여러 공부하는 아라한들이나 여러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한과 이제 결제를 풀고 해제할 때라서 굉장히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백종날이 절집의 설날이에요. 설날. 그날 지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요. 네? 양력설 세면 한 살 더 먹고 음력설 세면 한 살 더 먹고 7월 백종날 또 세면 한 살 더 먹고 세 살이나 더 먹어요. 그래서 자자라고 그래요. 자유건실에 자기가 스스로 허물이 있으며 허물건 자 자인 승거라. 스님들에게 마음대로 맡겨서 들도록 하는 것을 그걸 줄여서 자자. 옆에 자자고 이 또는 마음대로 할 방자할 자자를 여기서는 마음대로 할 자자요.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모두 모였더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살들이 또 이제 오셨죠? 아까는 성문, 연각, 보살 다 모였죠, 지금? 지방의 보살들이 마음의 의심을 자결하여 자기가 공부하는 가운데 의심나는 것을 물어서 결정하여 자문한다고 할 때 이자죠? 자문 기관이라고 자문한다. 자기란 말은 자문해서 해결한다는 말. 자기 마음에 보살들이 자기가 공부할 때 의심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의문이 있으면 부처님께나 다른 유대한 선배 앞에서 물어 결정해가지고 해결해서 부처님께 주로 이제 자결을 하지요. 자음을 흠봉하사 공경 험자요. 자음을 흠봉한다. 자음이란 말은 부처님을 자음이라고 요새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고 가장 엄숙하신 부처님을 지금 자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음이란 말 쓰지요. 자음이란 말 어떻게 써요? 세상에서는. 자모 또 엄부 이런 말 쓰지요. 세상에서는 어머니는 자모라고 하고 아버지는 엄부라고 해 하니까 그러니까 자음 부처님이 불이 자음이라 불을 바로 자음이라고 해요. 자모와 같고 엄부와 같다. 엄한 아버지와 같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같다는 거죠. 삼계 도사 사생 자부 그렇죠. 대성 자모 관세음 보살 그런 자음이라요. 부처님은 그 자비하고 엄숙하신 부처님을 공경히 받들어서 장구 미리러시니 장차 미리를 구하려고 하더니 보살들이 자기가 거신다는 것을 부처님한테 물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미리를 장차 찾아 구했단 말이야. 미리란 말은 비밀법이죠. 아까 등엄경에 대불정 열애미린 수경요 같은 것이 다 미리에 속하죠. 다냐타 옴 아나레 비사제비라 바하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하라 다니바 뭐야 반이반 호음 다로옹박 사박 그런 주문도 하나의 비밀주지만은 그것도 미리는 미리지만은
여기 능엄경의 그 가장 중요한 최고 일반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그런 그 비밀 신법이라요. 비밀한 그 깊은 법을 미리라고 한 거요.